저희가 지난번 1위를 차지했던 영화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좀 연관해서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만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관련 있는 영화 한번 먼저 소개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잉마르 베리만, 산딸기인데요. 잉마르 베리만은 스웨덴의 감독인데 영화계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산딸기라는 작품을 왜 골랐냐면요. 시티즌 케인처럼 거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전생애를 돌아보는 이야기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산딸기의 주인공인 아이작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상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성공한 삶이긴 한데 뭔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시민 케인의 로즈버드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산딸기라는 이 상징에 압축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사랑했지만 놓쳤어야 되는 그런 첫사랑 여인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유지하고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포기했어야 됐던 이 모든 것들이 산딸기라는 상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을 회고하는 영화로서 시민 케인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어떤 반성과 비판, 이런 태도와는 달리 산딸기는 결국은 여기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 거울에서 들여다보는 나의 얼굴, 다시 말해서 거울 속에 들여다보는 나의 내면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반추해보는 그런 작품인데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는 바로 버티고,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작품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욕망,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갈망들을 잘 드러내고 분석해서 21세기 들어 주목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2분의 1을 추천드립니다. 페데리코 펠리니는 이탈리아 감독으로서 굉장히 심미주의적이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어떤 내면의 갈등들을 잘 표현해내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이 감독의 8과 2분의 1은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남봉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자 관계 복잡한 이 자기를 닮은 인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결핍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인생을 헤매고 살았을까라는 낭만적인 어떤 과거 반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한편으론 나인이라는 작품의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론 마샬 감독은 이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어냈는데요. 8과 2분의 1이 쌓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결핍의 2분의 1로 표기를 했다면 나인은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2분의 1의 조금 더 뒷버전이라는 의미로 아주 재치있게 9라는 숫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에 대해서 어린 시절로 회귀해가면서 보는 이 영화는 어쩌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나 자신, 그리고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인 갈등을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싶었던 욕망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잔느들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여성주의 감독,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인 캠피온 감독은 1993년 피아노라는 이 작품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이다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는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금 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요. 그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말을 못하는 한 여인이 결국은 피아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피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과, 이를테면 어떤 벽을 쌓고 살던 이 에이다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서 나도 역시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만들어가는 이 변증법적인 언어의 과정으로 보여준 작품은 여성주의 영화에 있어서 한 기원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뉴질랜드를 바탕으로 한 식민주의 역사관, 그리고 언어,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페미니즘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지,
소수자로서의 페미니즘과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 페미니즘의 언어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수작이라서 또 한편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 앤 사운드즈에 들어가 있는 영화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새로운 흐름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습니다.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영화적 기법을 만든다거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사적인 구조를 만든다거나 내지는 촬영 기법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약간 상당히 엉뚱한 편집을 만든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작품들을 사이트 앤 사운드리스는 늘 주목해왔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 영화의 약진입니다.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의 한쪽, 동아시아이기도 하죠. 동아시아 영화들은 사실은 주목받은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사이트 앤 사운드지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름도 있긴 한데요. 그 이름이 바로 오즈 야시로입니다. 제가 어딘가 영화 강연이라든가 영화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해요. 선생님, 오즈 야시로는 뭐가 좋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어떤 점이 제일 좋을까요? 이 질문이 논쟁적인 이유는 가령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브로커라는 감독을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우성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예술 영화 그리고 작가주의 영화의 계보를 탄탄하게 잇고 있는 감독인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자신을 오즈 야스지로 비교하는 다양한 비평적 시선에 대해서 나 그거 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전문 배우를 기용한다라거나 일상의 삶을 조용하게 보여준다거나 내지는 늘 북적거리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즈와 닮아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일본 영화에 있어서 오즈 야스지로는 무엇이고 동아시아 영화에 있어서 오즈 야스지로는 또 누구이며 왜 서구인들은 오즈 야스지로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즈 야스지로 영화는 이를테면 아주 전통적으로 손꼽히는 동아시아 영화의 맹주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영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젠 스타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일본 영화에서 연상이 되는 매우 정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즈는 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라든가 비슷한 다른 연배의 감독들에 비해서 약간 늦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전쟁이라든가 인간의 내면 같은 좀 굵직한 그런 서사적 주제를 다뤘던 다른 감독들에 비해 오즈 야스지로는 매일매일 비슷한 얘기 그리고 늘 가족 얘기 약간 작은 소품 같은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소개되기 시작했던 1950년대 말 60년대 초가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라는 건 전 세계에 명확한 현실이 되었죠. 전통적 가족이라는 것, 이를테면 게말 샤프트적인 사회가 어떤 것이다 라고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적이지만 조용한 시선으로 따라가고 있던 오즈 야스지로 영화를 통해서 아,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동아시아 영화, 동아시아의 주제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환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환상, 세대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가족의 문제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건 그래도 많은 선택권과 영화에 있어서 주도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 평론가나 영화 전문가들에게 매우 독특한 시선으로 보인 건 사실입니다. 오즈 야스지로는 일테면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죠. 미국 영화에 존 포드가 있고 프랑스 영화에 장 르누아르가 있다면 일본 영화엔 오즈 야스지로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언제나 홈드라마 안에서 비슷한 얘기를 그려나간다는 점에서 좀 반복의 작가다, 반복의 감독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좀 꼼꼼했냐면요.
책상 위에 이렇게 맥주병이 놓이면 센티를 재가면서 이 미장센을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던 감독이라고도 하고요. 효탄과 장소바이아들이 것도 知ってたのかね? 전 좀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오지 야스시로는 결혼이나 뭐 가족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결혼 문제를 다루긴 하는데 결혼식을 영화에서 그린 적은 없어요.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오지 야스시로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자기의 가족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늘 가족 이야기, 늘 결혼 이야기를 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좀 재미있는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지 야스시로의 작품은 총 78편의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유실된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를 늘 다뤘던 이 작품들은 약간은 저처럼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 그 작품이 없나 좀 헷갈릴 때도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구인들을 유혹했던 동양의 정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구인들은 동양의 정서를 가장 먼저 일본을 통해서 많이 접촉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모노노와 와레라는 감성입니다. 자, 모노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어쩌면 인간과 자연의 가장 깊숙한 원리 중에 하나인 그들이 좀 벚꽃에 열광하는 이유도 피는 것보다 떨어지는 아름다움이 더 멋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좀 모노노와 와레입니다. 일테면 화려한 등장보다는 쓸쓸한 사라짐. 동경 이야기가 사랑받는 이유도 일테면 자기가 아들 내외들 혹은 자식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자기를 반겨하지 않는데 남편을 잃은, 이를테면 법적 관계로서의 가족에 불과한 며느리만 이 노부부를 반겨줍니다. 쓸쓸한.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너무 늙어버린 그 노부부가 동경에 와서 느끼는 어색함과 그리고 그 쓸쓸함, 이런 정서들이 바로 모노노와 와레라고 표현되는, 특히 서구인들이 일본의 영화를 통해서 봤던 어떤 좀 묘한 감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덧없음과 그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오지 야스시로의 영화에는 이런 모노노와 와레가 잘 표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헤이안 시대 일본 고전 서사 문학의 정서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원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답니다. 계절이 바뀌는 그런 어떤 정서, 인생의 어떤 이별, 어떤 불우함, 자신의 처지, 어버이와 자식 간의 어떤 애정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감정의 파고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다라고 해서 일본 헤이안 시대의 고전 문학에 등장하는 어떤 정서라고 하는데요. 그 정서를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영화적 표현이 매우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영국에서 활동 중인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는 그래서 인생이란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인생이란 소설은 한편으로 이 모노노와 와레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특유의 일종의 상실감, 허무감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걸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지 야스시로 하면은 누구나 다 들은 풍을 한번 들었던 말이 있어요. 다다미 쇼트, 다다미 숏이라 부르는 독특한 촬영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숏을 구분할 때 허리 정도까지 나오면 미디엄 숏이라고 부르고요. 전체 전신이 나오면 풀 숏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세상에 다다미 숏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이게 뭐냐? 약간 아쉬운 점은 다다미 숏이라는 이 말은 좌식 생활을 하는 동양의 모두에게 사실 해당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좌식 생활은 다다미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다미 숏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상체 높이의 대부분 서구 생활은 입식 생활이고 그리고 거의 뭐 침대에 앉는다거나 의자에 앉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시선이 갈 필요가 없죠.
사람 상체 높이에 카메라 높이가 대부분 맞춰져 있는데 오지아스로는 일본 사람들의 생활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바로 다다미 높이로 숏의 그 크기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생활 정서에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쇼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찍기 위해서는 촬영 감독이 엎드려서 영화를 촬영했어야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다다미 샷 전용 삼각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오즈 말고는 이 숏을 별로 활용하지 않아서 삼각대는 사용감은 잃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미장센이 있다면 바로 오즈 야스지로가 이 다다미 숏을 걸어놓고 그 뒤쪽에 중문들이 열리면서 공간이 갑자기 입체감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를 봤을 때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하나씩 중문이 열리면서 깊이감이나 공간감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즈는 다다미 숏 안에서 중문을 통해서 깊이감 있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걸 굳이 서구 용어로 따진다면 로우 앵글에 담는 인물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즈는 이걸 자신의 영화에 내내 활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만의 독특한 정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다미 숏 하면 오즈 야스시로가 보여주는 동양의 정서를 바로 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촬영 방법이 된 거죠. 자, 오즈의 인물들은 전통적인 이 다다미 방에서 먹고 마시고 차를 마시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 깊이감이라는 것은 매우 2차원적인 공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뭐 디포커싱이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줌인아웃 트랙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입체감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게 더 재미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 중 하나인 일종의 철학적 젠 스타일이 필로숏이라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 필로숏이라는 거는 필로, 베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개를 의미하는데 시퀀스의 처음이나 끝에 아무 의미 없이 자연 풍경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것들이 무심히 지나가는 샷으로 담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 무심함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한편 오드 야스지로의 별명 중 하나는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심지어 우산을 들고 다녀도 펼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주의 작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나 환한 낮의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늘 비슷비슷하게 변주를 하다 보니 집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제일 재밌는 게 바로 배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라 세스코 같은 경우는 오즈 야스지로가 굉장히 깊이 사랑한 여배우였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고백은 못했다고 합니다. 첫 영화 만춘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리코 시리즈 3부작에도 등장하고 있는 여배우라서 바로 오즈 야스지로의 히로인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또 류치수 같은 경우는 또 남성 페르소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도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제도 반복이 되면서 오즈 야스지로 영화에 있어서는 이 주제의 변주가 매우 흥미로운 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나다노 렌치우가 고려 선생님.